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런앤런 맛있는 주식 황주명 오현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일주일이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대표님 얼굴이 좀 많이 상기되신 것 같아요. 아, 또 제가 이제 비즈니스 상으로 어제 네. 또 약간의 술을 함께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드신 거 아니시죠? 아니, 감내할 정도는 먹었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예전만큼 이렇게 또 술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항상 발로 뛰는 그런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중요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팅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노는 줄 알아요. 워낙 그 일들은 저는 진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회사의 미팅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취중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또, 네. 또 좋은 또 투자 정보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제가 음치지만 나중에 또 취중진담 한번 또 불러드리는 일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건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제가 어제 미팅 중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요?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어제. 그렇죠. 이번 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죠. 어제가 아니죠. 정확히 날짜로는 수요일자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요일자는 올라왔고. 엄청나게 또 급반등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일 것 같은데, 이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팀장님의 바라보는 시선.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지수의 등락이 엄청 컸던 만큼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소방수는 이제 파월 의장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파월 의장이 우리 이제 뭐 당분간 금리 올릴 생각 없고 지금의 금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도감에 의한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군데군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뭐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엄청 어지러운 흐름이었죠. 그래서 개인이 막 조단위 매수를 하기도 하고 뭐 조단위 매도를 하기도 하고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엄청난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싸다고 생각해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직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의 파도를 잘 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그 핫한 게 가상화폐잖아요. 아, 요즘에 뭐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거 우상향도 아니에요. 그냥 뭐 수직 상승을 해보였어요. 수직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다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장세인데 가상화폐 가격이랑 시장이 좀 연동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게 투자할 대안이 없다 보니까 네네. 주식, 가상화폐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공통점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올라가던 가상화폐가 흔들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나? 이런 우려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상화폐 움직임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번 주 또 특징적으로 강했던 게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였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약간 아웃퍼폼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다만 은행주나 보험주는 사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아, 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관심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다이내믹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주체죠? 연기금이라고. 네, 연기금. 네, 진짜.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네, 계속 매도. 네, 계속 매도. 네, 진짜. 지겹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안 바꾸는지. 코스피 연기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포인트는 나갔던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포트는 짜야 되니까. 네네. 근데 언제 들어올지 맞추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좀 도전 한번 해볼까요? 언제 들어올지. 그럼 들어올 거라고. 저는 한 3월 중순에서 말.
3월 중순에서 말이요? 네, 그때 들어온다. 아. 혹시 뭐 예측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저는 다르게 가야 되니까 네. 4월 달로 하겠습니다. 4월 달로. 아, 4월 달이 된다. 4월 달 이후라고 하면 제가 좀 불리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걸 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아마 연기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가 막 가요. 지금 막 뜬금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소외주죠? 한동안 안 갔던 종목들. 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서울 옥션. 이런 건 전혀 지금 시장이랑 관련 없잖아요. 근데 네. 뭐 경매가 다시 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동전주들 막 가고. 맞습니다. 그런, 우선주 움직이고. 그렇죠. 우선주 움직이고. 이거 뭐 대충 그 감이 없어요. 그냥 막 갑니다. 나. 근데, 막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장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심해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허패턴. 거짓 허패턴이 뭐죠? 거짓 패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이 쫙 올려요. 근데 내용이 없어. 개인들이 이제 그냥 내용도 없는데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왠지 그 가상화폐 같은 느낌. 네네네네. 근데 가상화폐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주식도 화장창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돼. 그냥 간다고 내용 없이는 쫓아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급등주 따라잡는 걸 진짜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층에서 떨어져봤자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층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극단적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층, 50층에서 떨어지면 장담 못 하잖아요. 물론, 뭐,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들은 있겠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